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일명 최강이자 극강의 기술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엄청난 파괴력과 능력을 보이는 10가지의 강력한 기술들을 선정했으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2. 선풍 철참권. 실버팽의 형인 봄이 주로 다루는 무술로서 원펀맨 시리즈 내 극강의 기술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이 기술의 성능은 동생인 실버팽의 유수 암세권보다 실용적이고 강력하다 평가받는데, 유수 암세권은 적의 공격을 흘려 되돌려주는 호신술의 성격이 강하지만 뱅의 선풍 철참권은 상대를 애초에 도륙내는 것이 목적인 살상용 무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가피셜 봄이 뱅보다 강하다고 하여 설풍 철창권의 위력을 다시 한번 올려주었습니다. 9위 교화 용살권. 가로우가 초학금 쿠로 비카리와의 공방전 끝에 무의식적으로 터득한 연계 권법으로서 실버팽의 유수 암세권과 봄의 선풍 철창권을 동시에 사용하며 적을 맹공하는 연계형 무술입니다. 본래 교화 용살권은 두 명의 기술을 합쳐 공격하는 무술이므로 두 명의 시전자가 있어야 하지만, 가로우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며 왼손으로는 유수 암세권을, 오른손으로는 선풍 철창권을 펼치며 단독으로 교화 용살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9위 진의 대행진. 이 기술은 수킬로미터의 몸길이를 가진 괴인협회의 간부이자 용급인 진의 장로가 온몸을 이용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며 전진하는 기술로, 이 한방에 도시 하나가 와해될 정도의 위력을 자랑하는 실로 어마무시한 기술입니다. 이는 위력뿐 아니라 저지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작중에서 실버팽과 봄 그리고 제노스가 온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끄떡도 안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로 대개충 대재앙에 걸맞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8위 부활. 이는 작중에서 각성된 피닉스남이 동제를 상대로 보여줬던 사기적인 능력으로 피닉스남 신급설까지 돌게 만들어준 그야말로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는 어떠한 치명상을 입어도 부활하는데, 이때 한층 더 각성하여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주변의 망자들을 다시 부활시켜 자신만의 군대로 만들어 조종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능력입니다. 또한 이는 간부급의 존재도 부활시키는 등 소생자의 강력함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옆에 죽어가는 보로스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7위 브레스. 이는 힘을 응축한 괴인계의 수장 오로치가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쏘는 일종의 에너지파로서 그 파괴력은 실로 괴인왕이라는 칭호에 딱 맞는 강력함을 자랑했습니다. 작중에서 사이타마를 상대로 보여준 이 엄청난 능력은 엄청나게 거대한 광선을 뿜으며 지하세계를 전부 박살냈으며, 심지어는 지상세계까지 상당 부분 파괴시켜버리며 엄청난 파장을 자랑했습니다. 상대가 사이타마가 아니었다면 누구든 정말 가루가 되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오로치는 브레스 말고도 이보다 더욱 강한 기술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다 미처 보여주기 전에 사이타마를 만나 패배했다고 합니다. 6위 융합. 최강의 괴인 중 한 명이자 괴인협회의 간부인 이 검은 정자는 수많은 자신의 세포를 융합하여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자체 각성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검은 정자 1초 개체를 융합하여 다세포 정자로 각성해 엄청난 힘을 발산할 수 있으며, 또 무려 10조 개체를 전부 융합해 일명 황금 정자로도 각성이 가능한데, 진짜 사기적인 능력이 바로 이 황금 정자로의 각성입니다. 이 존재는 등장과 동시에 순식간에 타츠마키를 넉다운시키며 그 위용을 드러내었고, 장소에 있던 모든 히어로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만약 이 존재가 조금만 더 빨리 히어로 몰살 계획을 제대로 실행했다면 가로우가 등장하기도 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5위 초능력.
히어로 협회 소속 에스크 피어로 중 실질적인 최강자이자 초인인 그녀가 사용하는 이 초능력은 정말 밸런스 붕괴급의 피지컬과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그 예로 그녀는 이 초능력을 사용하여 사이타마를 제외한 어떠한 물체든 조종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며 이는 발사된 미사일까지 정지시켜버릴 정도이며 심지어는 우주에서 운석을 가져와 공격하기도 가능한데 작중에서 등장한 심해왕급의 강력한 존재인 공룡왕을 이 운석으로 단시간에 화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4위 괴의 신살권. 각성된 가로우가 사용하는 기술로 여타 무술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세계관 최강의 무술로서 준신급인 가로우의 필살기격인 무술입니다. 이는 가로우 자신이 지금까지 몸소 경험한 모든 무술들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모든 무술의 장점만을 꼽아 만든 극강의 실전 무술이며 파괴력과 동시에 엄청난 스피드까지 지니고 있기에 사이타마와 보로스 정도를 제외한 지금껏 나온 어떤 존재들도 이 엄청난 기술에 맛보기에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3위 메테오릭 버스트. 전 우주의 패자이자 암흑도적단 다크메터의 수장인 보로스가 사용한 궁극의 기술 중 하나로 체내 에너지의 방출을 추진력으로 생물의 한계를 넘어선 스피드와 더불어 유성과 같은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궁극의 체질로 이를 본 사이타마 또한 그 스피드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펀치 단 한 방에 전 우주를 여행한 우주선이 아이스크림 녹듯 녹아내렸으며 강력한 에너지의 주변 공기마저 달라졌으며 심지어는 알차기 한 방으로 사이타마를 지구 밖 달까지 날려버리기도 하는 등 우주 최강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2위 붕성포 효표. 이 역시 보로스의 기술로서 우주 최강이라 칭해지는 보로스가 모든 신체 에너지를 집중하여 발사하는 기술로서 이 기술 한 방으로 지구의 지표면을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멸망을 불러오는 제레벨 신급의 기술로 파괴력은 지금껏 나왔던 그 어떤 기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강력한 파워 때문인지 기술에 따르는 술자의 리스크 또한 심해 기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보로스가 더 이상 재생하지 못했던 계기가 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1위 보통 시리즈. 원펀맨 시리즈의 주인공인 사이타마가 주먹을 대충 쥐고 휘두르는 기술로 그냥 그래 보이지만 어지간한 제레벨 용급 정도의 괴인들의 몸을 사정없이 터트려버리는 핵폭탄급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주먹을 한번 내지르는 일반 보통 펀치와 한 손으로 보통 펀치를 수십 번 내지르는 연속 보통 펀치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작중에서 가로를 상대할 때에는 양손 연속 보통 펀치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무술계 극강이라 불리우던 괴의 신살권을 정면에서 압도하는 엄청난 능력도 보였습니다. 영위 진심 시리즈. 주인공 사이타마가 이제 조금 진지하게 임해볼까 할 때 사용하는 펀치로 상대방의 강함을 인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비록 진심 시리즈라지만 작가의 말로는 지금껏 나온 진심 펀치는 혼신의 일격이 아닌 격투 게임에서의 버튼 하나 누르면 나오는 강손 느낌이며 조금 더 덧붙이면 항상 필살 진심 시리즈라고는 하나 이 역시 사이타마의 기본기 중 하나이며 그 뒤에 초필살 시리즈나 특수 시리즈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것 또한 사이타마에게 아무렇지 않은 기술일 수 있으나 전 우주의 패자라 칭했던 보로스는 이 진심 펀치의 풍압에 날아가 사망하였고 이 펀치로 인해 지구의 대기가 전부 갈라져 버리는 등 엄청난 파장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담으로 이 진심 펀치 세 방을 지구의 지각에 꼽으면 지구 전체가 박살이 난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